예, 이재경 박사의 고생활 정치 시간입니다. 이 박사님의 생활 정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재명과 윤석열의 끝장 비교 시간을 또 3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침 일찍 나오시려니까 힘드시죠? 예, 죽을 것 같습니다. 주로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예, 네. 아, 새벽에 이제 자료를 보는데 네. 아침에 이제 요게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좀 더 보려다가도 적부 잡니다. 이게 쉽게 주시면 예. 괜찮아요. 아, 예, 예. 아, 뭐, 예. 좋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예. 또 박사님이 또 연구해 오시고 자료를 정리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예. 분석력 있게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해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좀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이래서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막상 이제 준비하면서 좀 오히려 느꼈는데 아 그래요? 네. 되게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좀 이렇게 제도라는 게 단순해야 되잖아요. 단순해야 어떤 국민들 누구라도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네. 접근할 수 있는데 정책 자체가 복잡하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이 정책이 필요한 국민들은 이용하시기가 어려운 이런 난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파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라고 사실 이름이 붙었는데 실상은 또 임대가 아닌 주택이 많아요. 저도 참 역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라는 법을 보니까 네. 뭐 법에 이미 그렇게 또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뭐냐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인데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랍니다. 그러니까 임대 후 분양까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놓고 보니까 5년 있다가 5년 정도 임차했다가 이제 분양하는 것도 있고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분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제일 또 비중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건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이제 국민 소득을 이제 5분위로 나뉘어서 가장 좀 어렵게 사는 국민들 1분위라고 하고 네. 1분위 소득이라고 놓고 보고 가장 이제 괜찮게 사는 분들을 5분위라고 놓고 보는데 이 주택은 심지어 5분위 국민들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사실상 이게 공공임대로서 제 역할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네. 그 외에는 뭐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이라는 주택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표 말씀하신 거군요. 예예예. 예. 제대로 된 임대주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네. 영구임대주택, 그다음에 이제 국민임대주택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예.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그래 그렇게 예. 많아요? 예. 뭐 많은 제도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도 중에 네. 가장 그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냐 분양이냐에 따라서 네. 5년에서 10년의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임대 후 분양, 네. 결국 분양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단의 4개 주택 유형이 그나마 이제 임대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으로 따져보면 그나마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열악한 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지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공공임대라는 의미에 좀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이 소득 분위를 놓고 보시면 5분위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년에서 10년의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행복주택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분위 국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서 좋게 말하면 좀 더 보편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건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그래도 가장 주거 취약계층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 목적을 실어 놓고 보면 조금 빗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이상하네요 좀. 예예예. 예, 예. 이게 이제 정권마다 계속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발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복잡해졌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결정적인 이 공공임대주택의 분기점이 있는데 왜 우리 흔히 민주주의 비판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민주주의가 뭐 밥 먹여주냐. 그렇죠, 그렇죠. 뭐 독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주택 정책을 놓고 보면 민주주의가 집도 주더라고요. 그 가장 공공임대주택 성격에 가까운 영구임대주택이 결정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 아시지만 노태우 정부는
87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사실 뭐 등장하기 어려웠고 또 이후에 어떻게 됐건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민주화의 압력 속에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을 했다. 예. 당시에 그 문희갑 수석이라고 과거에 대구시장도 지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그런 말씀도 하셨대. 진짜 이러다가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당시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에도 그렇죠. 만들어주자. 예. 이런 이 주택이 당시 그 200만 원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가장 공공임대 성격에 가까운 이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그런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나요, 정부에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한 20만 호 정도 공급했고요. 네. 한 21만 호 정도 공급을 했고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예. 이때 좀 이걸 딱 한 3만 호, 2만 5천 호 정도 공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공급되지 않는 문재인 주택입니다. 정부 때도 없었네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영구 임대주택은 공급하지 않았는데 네. 뭘 공급을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노무현 대통령 때 저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그나마 공공임대 성격이 강한 주택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 정책을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거 문재인 정부가 역시 그걸 계승해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다. 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권으로 놓고 보면 네. 노태우, 노무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 세 정부가 가장 좀 적극적으로 이 주택을 공급했던. 그럼 이제 공공이나 국민임대주택은 예. 지금 뭐 3에서 5분위까지 한다 그래도 예. 그래도 좀 아무래도 좀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저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굳이 예를 들면 꼭 어려운 분들이 간다고만 얘기하시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무주택이면 네. 5분위까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특히 분양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 당시 입주 당시는 문제가 아닌데요. 5년 뒤, 10년 뒤에 논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교에 그 10년 그 분양 전환 주택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지나면 그 현 시세를 감정 평가를 두 곳에서 받아가지고 그 평균을 냅니다. 예. 그래서 평균 금액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분양가대로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현 시세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본인이 처음에 입주했을 때 시세가 아니라 현 10년 뒤 현 시세 가격으로 분양을 전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으면 뭐, 지금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사실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 주택에 살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런 또 역설적인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저 30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네.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앞에 저기 써있지만 5년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은 10년 안쪽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공공임대라고 하는 성격으로서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국민임대주택처럼 한 30년 정도.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좀 키워서 결혼시키고 뭐 또 결혼, 요즘 뭐 비혼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정을 꾸려서 이 좀 세상을 좀 풀어나가려면 한 30년 정도의 시간들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최소한 이제 국민임대주택 정도는 가는 게 공공임대 성격이 맞다라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임대주택을 별로 공급을 안 했어요? 아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죠. 했어요? 예. 공공임대주택도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른 주택도 다 가실 수는 있죠. 어떤 주택든. 근데 이제 아마 경제적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영구임대주택이나 그나마 이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로 가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1, 2분위에 있을 거라고 사실 저희가 소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주택에 대한 공급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해요? 대개 국민임대주택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국민임대주택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분위기가 좀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저주택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저렴하게 이제 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뒤에 새롭게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주택들이 새롭게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월세가 좀 올라가고 있다. 임차료가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주둥이 박근혜 때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취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이 그 주택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네. 자꾸 임차료가 슬금슬금 높아지는 근데다가 이 임차료를 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그 지정하는 기준이 네. 그 인근 지역의 시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시세보다는 싸게 주겠다. 근데 이제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맞춰서 당연히 임대료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정책 취지 초반의 목적에 네. 자꾸 안 맞는 측면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역사적으로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이게 예. 어떻게 형성됐는지. 예, 예. 네, 예.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87년 민주화가 결정적인 분기였습니다. 아. 예. 그 이전에 사실 찾아보니까 그 이전에도 무슨 뭐 시민 아파트, 예, 예, 예. 불도저 시장 김현옥 뭐 예. 역사는 이런 건 임대 아파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네. 그러니까 62년에 이제 대한주택공사 주공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네. 당시에도 이제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네. 소위 말하는 시민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 이제 하라고 이제 했죠. 네. 그런데 이때부터 예. 자꾸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주택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팔아버리니까 이게 역할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돈이 있는 중산층들이 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사실상 공공임대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뭐 김현옥 시장 이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등장은 하시죠. 근데 물론 이게 당시 아시지만 마포 와우 아파트가 붕괴해서 사실은 끝나버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들은 없었다. 결국 이제 이재용 박사님 말에 따르면 네. 결국 민주화 투쟁에 의해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힘든 사람들에게 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로 정부가 결정했다라는 거네요. 예, 예, 예.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이촌양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네. 정말 주택난이 심했다고 판단되는 60년대, 70년대는 없었어. 막상 공공임대가 없고요. 그러니까 87년도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분기점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공공임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그럼 이제 그 많은 서민들이 더 많았는데 예. 그분들은 다 이제 뭐 판자촌 이런 데 사셨던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김인천 뭐 이런 데가. 아시지만 제가 뭐 오늘 뭐 공공임대가 중심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 정부가 사실 주택 공급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되게 소극적이었고요. 네. 다 결국은 민간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금 사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놓고 보면 그렇지. 결국은 다 국민들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서 사실은 지금 쾌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별로 들어오지 않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외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하여간 80년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저희 민주주의, 민주화가 한국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정말 엄청나다라고 하는 게. 그걸 이 주택 정책에서 예, 볼 주택 정책만 봐도 좀 파악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광주 대단지, 예, 예, 예. 성남, 지금 성남이 광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광주 대단지, 예, 예, 예. 완전히 극한적으로 몰렸던 사람들은 거기가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자촌 지역. 예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일종의 국가 사기극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가면 뭔가 쾌적한 주택이 있고 뭐 일자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좀 국가가 속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이제 끌어냈는데 막상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저희 나라 국민들이 웬만하면 참잖아요. 잘 참어. 그러다 확 터지는데.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사람 살 조건이 아니었으면 그랬겠느냐. 그래서 하여간 민주화가 정말 저희는 큰 역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후에 쭉 과정이 있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주택이 네. 상당히 안정돼 있었잖아요. 노태우 네, 정부 네, 이후에. 네, 그래서 네. 별로 관심이 없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IMF 직후니까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DJ가 실제로 이거를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이 정책이 딱 이때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은 두 가지 결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전까지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정책을 하는데 당시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당시 2000년대에 뭐 신자유주의 열풍 어마어마할 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10년
그 분양후 전환하는 네. 그러니까 임대후 전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이런 주택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죠. 하나는 국민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것 주택을 공급하면서 복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시장 질서에 맡기는 또 이런 주택 정책을 동시에 했던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10년 후에 분양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주택 공급 정책이네. 결국은요. 예예. 근데 이제 정책의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될 건 중산층까지 일단은 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당장 큰 돈이 없을 때는 그렇지. 이 정책도 의미가 있는 거죠. 신혼부부들 예를 들어.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사후적 평가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로서는 그런 공급에서의 의미는 있었다. 이게 임대란 말이 사실상 그렇게 예. 보면은 공공임대주택을 봤을 때는 그거 뭐 괜히 저거는 아닌데. 예. 영구 임대주택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임대 폭과 범주가 넓고. 넓어진 거지. 예, 예, 예. 10년 뒤에 다 가져가 분양받을 예, 수 있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는 주로 이제 영구 임대 주택만 이제 많이 머리에 있는 거죠. 우리 동네에 공공 임대 주택 들어온다면 막 피켓 들고 반대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영구 임대 주택, 국민 임대 주택 이후의 주택들은 보면 네. 저렇게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기보다는 소규모 단지 또는 뭐 매입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주택들을 이게 흩어서 매입을 해서 예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낙인 효과는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한편으로는 좀 더 치밀해지고 예. 낙인 효과라는 것이 이제 예.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 예예예 예, 예. 이게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했네요. 예예예. 예, 예. 이때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공급도 아까 영구 임대 주택 보니까 한 2만 3천 호 정도 공급했다고 지금 자료에 네. 나와 있긴 한데 네. 그 외에도 한 뭐 단기간에 한 15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심찬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큼 공급되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역시나 이제 정책 수단들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고 이제 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발표한 대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정권에서 상당히 명운을 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렇게 공급되기가 어렵고요. 또 사실은 제대로 된 공급이 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런 임차 후 전환, 임대 후 전환 정책 네. 저런 공급임대주택은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결국은 5년 뒤, 10년 뒤면은 임대주택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분양이 되니까. 아, 그렇지.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런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야 몇백만 원 공급됐어. 그렇지만 사실상 저건 재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는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일 많은 비중입니다. 그러네요, 공공임대주택. 예. 그래서 한 300만 호 정도를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는데 한 150만 호 정도가 없어졌다, 팔렸다. 그건 결국 이게 사실상 말만 임대지. 예. 이건 이제 일반 주택을 공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후에 한 5년 있다, 10년 있다 또는 요즘 뭐 8년 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네, 주택 정책의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의 공급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게 좀 정확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좀 극빈층이라든가 빈곤층이라든가 예. 반자에 사시는 분들이 예. 아니면 좀 더 임대 주택을 통해서 좀 편하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예. 그렇죠. 임대료만 내고 사는. 예. 그러한 어떤 주택 정책으로 봤을 때는 공공임대주택은 좀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예. 결국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를 전부 다 예. 시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좀 안전하게 글쎄 말이에요. 좀 그 국가가 예를 들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주택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건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시장으로 그렇지.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말만 공공임대네요. 예예예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또 문제점도 좀 있는 게요. 다른 임대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네. 예를 들어 보증금 문제 같은 것들도 좀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 임차료만 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내든 뭐 이렇게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기초소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내지. 그렇죠. 그 보증금 때문에 그 공공임대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주택에 들어가는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일 텐데 보증금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사실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서도 이 보증금 문제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르바이트 해서 예를 들면 당장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현재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지원을 해줘야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박사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드러나는 거. 예. 사실상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 국가가 국민의 주택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안전망을 주거 환경을 예. 조성한다는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이거는 뭐 사회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럼요. 게 예, 예. 전 세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한국보다 앞에 있는 예. 나라들이 있는데요. 예.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독일입니다. 아. 여기 어디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거기는 뭐 임대후 분양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그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공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임대 중심의 주택들인데요. 다만 영국이 과거에 대처 때 그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매각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산 소유 민주주의라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내 집을 가져야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보루가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식들이 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서프라임 사태까지 일어나는 다 이 자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게 그 밑에 깔고 있는데 사실은 집 가지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스위스 같은 공동임대 주택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디? 스위스 같은 데는? 아, 예. 아니, 뭐, 유럽 국가들은. 40%? 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뭐 임대 후 분양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임대 주택 들어가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임대료만 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은. 네. 공공임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협동조합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실상 뭐 준공공중의 역할을 하는 주택 공급에도 다른 체계들이 있거든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럽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들인 거죠. 우리는 집 하나 구하려면 진짜 아, 너무 예. 힘들잖아 진짜 이거.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 네. 결혼한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네. 왜 그전까지 총각일 때는 행복했는데 결혼하면 불행하냐라는 네.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요인이 집이죠. 예, 주택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근 박사님이 공공성이 없는 이제 무늬만 있는 공공임대가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을 하시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후 전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무슨 완전 뭐 로또 아파트다 지금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들어가려면 로또예요 거기? 예, 왜냐하면 들어가기 힘들죠. 당장에 돈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어떻게든지 이제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후에 또 주택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5분위까지 하지 말고 예예예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다 하지 말고 예. 어? 이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보편주의적 접근을 할 거냐, 선별주의적 접근을 할 거냐라는 건 사실 고민이거든요. 복지도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 주거 취약계층이 좀 없거나 많이 줄었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자꾸 보편주의적 방식으로 나가는 게 맞죠. 네. 지금 사실 중산층의 삶도 되게 불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적정 주거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지옥고에 사는 지하, 뭐 예를 들면 뭐 옥탑방, 보시원 사는 이런 또 비닐하우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230만 가구 정도가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편주의적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보편적 방식,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공임대라고 하는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는데 그럼 임대 후 분양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일단 급한 사람부터 건져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방식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혼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아. 예. 건설회사하고 뭔가 잘 짜고 고도리 치는 것 같아. 나는. 아, 대표적으로 뭐, 저, 임대후 분양주택은. 건설회사하고 예. 짜고 고도리 치는 정말 뭐 특혜 논란이 사실은 많이 있는. 말만 공동임대지, 공공임대지. 예, 맞습니다. 실제로 돈은 아까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적으로 조성해놓은 그것도 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요. 그거 모아가지고 왜 저희 주택거래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인가 뭐 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돈들로 다 조성한 기금인데 그거 빌려주고 기업들이 짓고 기업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임차료를 연에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따박따박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끝내주네. 이게 일반에서 민간끼리 거래에서는 매년 5%씩 임차료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예, 예, 예. 서로 또 관계도 있고 복잡하니까. 근데 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올려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5년이나 10년 지나면 현실에 맞춰서 그냥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야. 저거는 말만 공동임대지. 꽃놀이패. 꽃놀이패네. 건설회사, 대기업들 건설회사. 맞습니다. 예, 예, 예. 저거 무조건 하려고 그러겠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정점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뉴스테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게 이제 지금 그런 정책으로 아직도 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위정자들의 이. 이거 민주주의. 적나라함이 딱 드러나네. 아, 예. 민주주의가 집을 준다. 근데 누구에게 집을 주느냐는 정권에 따라 정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되는 거죠. 참 공공임대주택 무늬만 공공임대라는 얘기를 우리 박사님한테 들으니까 좀 허탈하네요, 좀. 예, 하여튼 뭐 이것이 결국 이제 그 건설업자 배불리기 또 뭐 계속 나오네요. 용적률도 이거 예, 좋죠, 아주 좋죠. 그렇죠. 예. 그런 혜택들을 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자꾸 민간 사업자 참여하라고 네. 여러 가지 제도적 세제 혜택, 취득세, 양도세, 거비세. 예, 아까 말씀드린 겨울 기금 대출, 저리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짓고 그걸로 5년에서 10년간 안정적으로 빨대 꼽는 거죠. 오퍼레스 빨대 꼽아서 먹다가 예, 마지막은 크게 들키고 끝내는 예,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는 계신 분들이 다 대기업 분들하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작동할 거고요. 예.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진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에 보면 막 100만 호, 150만 호, 200만 호 막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오는데 네. 이걸 지금 현재로서 국가가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하고 사실 민간에게 자꾸 이제 이런 역할들을 부여하면서 지원해주면서 하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뭐 이게 좀 다르게 보면 예. 과거의 민자도로 9호선 맞아 맞아 이런 거랑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국가가 지방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을 굳이 민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배불리게 해주고 예, 이윤을 주면서 통행료와 예예예.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관념 뭐 문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국가가 너무 많은 공공임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팔아야 돼. 그건 뭐, 뭐야? 이런 제가 봐서는 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관념이 특히 관료들 중심으로 또 정책 결정자들 중심으로 모피아 일종의 매, 일종의 인지포에 그들 좀 머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공동임대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 보셨지만 네. 진짜 공공임대는 진짜 공공임대 찾아보자. 예, 진짜 공공임대라고 할 수 있는 뭐 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은 이제 뭐 100만 호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으로 있는 거죠. 예. 진짜 무늬만 공공임대. 예예예. 그나마 30년까지는 좀 우리가 봐줄 수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예예예. 5년 10년 저거는 대기업 건설회사 좋게 해주는 거네. 예예예. 아까 말씀드린 빨대 꽂아서 오퍼런시 임대를 받아먹고 예. 그다음에 딱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분양 딱 해버려서. 맞습니다. 낡은 5년 뒤 한 10년 지나면 또 집 좀 낡잖아요. 근데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되어 있으니까 저기 사시는 분들 또 막상 또 저 집을 놓고 딴 데로 가시기가 또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집값 올라가면 집값은 안 떨어지네요. 예. 신기해. 예. 그게 뭐 사실은 아주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저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땅한 지금 경제적인 수단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으로 더 많은 돈이 몰려가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 80제곱미터 이하예요. 네. 예. 예. 이게 40제곱미터라든가 예. 이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도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40이나 60은 20평이 안 됩니다. 채. 20평이 안 됩니다. 예, 20평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그래도. 그런데 벌써 2인 가구부터 네. 특히 또 아이들을 낳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엄두가 안 나는 주택 규모죠. 아. 그것 때문에도 사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해놓고 네. 지금 제대로 임대가 다 안 나가서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네. 있는데 아. 대표적인 게 저 면적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가 실상 네. 공공임대주택을 좀 몇 군데 가보셨어요? 때문에 가봤는데 어.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처럼 한 집에서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사실상 집만 드린다고 해서 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못 떠나고 계시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못 많은데 못 떠나겠지, 거기 들어간 사람. 예, 근데 가보니까 집이 이게 창고화가 됩니다. 왜 가정에서 교수님은 뭐 많이 뭐 물건을 안 사시겠지만 네. 어딘가 떠보면 뭐 자꾸 세관이 하나씩 늘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집에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짐이 자꾸 늘어요. 버리지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좁은 집이 더 좁아지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아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야 왜 그 물건을 사냐.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 반지하 왜 사냐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네. 무지라고 보는데 사람은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좀 가슴 아픈 얘기들을 보면 그 영구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연배가 이제 70, 80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사실은 이 빈곤이라는 게 대물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빈곤 끊어내지 못하고 자녀분들도 그게 좀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본인들 짐을 본인들이 챙길 수가 없으니까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님한테 갖다 맡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좁은 집이 더 좁아지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사실은 네, 네. 되게 집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너무 협소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런 스토리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박사님 얘기도 봤을 때는 저는 무늬만 임대인, 공공임대주택보다도 네, 예, 예. 그건 결국 대기업 검사에서 좋은 거니까 영구 임대주택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이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좀 대폭 확대적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고민은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지금 저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정부 때 집중적으로 건설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낡아서. 그렇겠네요. 예. 아. 뭐 낙인 효과는 이미 저건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에 쫙 몰아서 거의 맞아요. 강서 노원에 서울에서 대부분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인 효과도 이미 명확하고요. 또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 탈출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꾸 집만 주면 야 가난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집 주면 되지 뭘 더 받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저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그 취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 빈곤 탈출에서 실패했다. 그다음에 노후화가 됐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보면 이분들이 네.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잘 못 받고 있어요. 요즘 아파트에 가면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갑질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리사무소가 네. 예, 예. 힘든 경우들도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곳은 네. 그 자가가 아니라서 임차인 대표회의라는 걸 구성할 수가 있는데 상당수에서 아직까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를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임차인 대표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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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하겠지. 예. 그런데 이게 이분들도 분명히 자기들의 대표 기구를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관리사무소랑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실상 LH나 SH나 또는 현장에 있는 이 관리사무소가 예를 들면 이것들을 조직하는데 되게 소극적인 거죠. 그분들도 나 임차인이야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지. 예. 그렇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 그렇죠.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을 예, 거야. 예. 바깥으로는 그런데 안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조사 나간 데를 보니까 네. 30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경로당은 하나인데 놀이터는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30년 전엔 맞죠. 아, 그렇지. 그런데 30년 뒤에는 지금은 경로당이 다섯 개가 되고 놀이터가 하나가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요구들을 하셨대요. 근데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을 안 들어주는 거죠. 예를 집주인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가 일반적인 아파트는 어떻게든 입주자들이 관리비 내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LH나 SH가 이제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거든요. 아, 관리비를 좀 들려나요? 아니, 이제 임차료는 물론 내긴 내는데 기존의 아파트하고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그렇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주민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눈치 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주민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SH나 LH를 의식하는 또 이분들이 SH, LH 직원이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것도 왜 민간이탁이라 그래가지고 계약 사업을 따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네. 이분들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계약 연장해서 고용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SH나 LH 눈치를 보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면 90%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보니까 네. 막상 실제로 물어보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쫓겨나면 어떡하냐. 그게 제일 문제겠지. 예, 제일 두렵겠지,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 제대로 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집까지는 줬는데 네. 이분들을 시민으로서 대우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답답한 문제가 계속 많네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좀 시간이 좀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못 하신 얘기 있으면 예, 할까요? 예. 네. 예. 그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한 가지 일단 우리가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왜 공공임대 아파트에 벤츠가 주차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공공임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물론 일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아까 네, 보셨지만 네, 네.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요. 예, 심지어 예. 소득 5분위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벤츠 차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역시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네. 그 아파트 단지가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래요. 근데 벤츠가 왜 놓여 있냐고 봤더니만 관리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외부에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 부족한 관리비를 이제 보충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무조건 공공임대 벤치가 주차돼 있으니까 이게 뭐 정책이 잘못돼 있다. 사실 이렇게만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상은 보면 무수한 왜곡된 소문들,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자꾸 증폭되고 그것이 공공임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우리 이웃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반자에만 이웃들이 산 이번에도 사실 제가 몰랐는데 우리 이웃이 반자 사라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 이웃이 영구임대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산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좀 제대로 알고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저는 뭐 이게 제가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박사님이 준비해 오신 내용을 지금 시간상 더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현황이라든가 예. 또 이제 반지하 문제를 결국 매입임대를 늘려야 한다. 예, 예, 예. 이런 문제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기존의 문제 해결할 대안이 있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남겨놨다가 예, 예, 예.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좀 좋은 예.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미처 못한 거는 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예, 예. 내용을 보니까 다음번에 다음에 예, 예. 이어서 예, 예, 예. 다른 주제 또 예, 2탄으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 우리 저 이재명과 윤석열의 비교 김원국 박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